안녕하세요. 올림퍼스2의 16강 두 번째 지문은 리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리드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 남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열심히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리더인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혹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자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진짜 리더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남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첫 줄부터 시작. There are many talented executives with ability to manage operation.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Many talented executive는 이 글에서 봤을 때 임원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 전체로 봤을 때는 리더와 대척점에 이르고 있는 글이라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리더라서 남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임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임원 같은 단어는 execute가 동사로 실행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실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다. 간단하게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매니저인데 이 매니저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더는 실질적인 진짜 리더죠. 남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일은 다 잘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음 볼까요? 하지만 훌륭한 리더십은 But great leadership is not based solely on 어디에만 기초를 두고 있진 않답니다. Solely, 뭐뭐에만 only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자신만의 운영하는 능력에만 기초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Leading은 is not just obey the leader. 리더가 되는 거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 적혀 있죠. The same as는 뭐뭐와 같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칠판 볼게요. 그래서 리더가 리딩을 한다는 것은 단순 리더가 되는 거하고 같지 않다가 돼 있습니다. Being the leader. 리더가 된다는 것은 when you hold the highest rank, 높은 자리를 잡게 되는데 either A or B로 쭉쭉쭉쭉쭉 여기 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요거를 병렬 구조화 시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으로 좀 볼까요? 구문적인 정보를 먼저 보면요. by라는 전치사가 동명사 ing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을 ing로 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렬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에 or로 나오면서 요게 either A or B, C까지 or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를 의역해서 볼게요. 첫 번째, either earning it. 자신이 그 리더십 포지션을 따낸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갖게 된 거죠. 능력으로. 그 다음, having good fortune.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혹시? 안 가봤죠? 근데 이 동영상을 읽은 사람, 보는 사람 중에 남학생들이 있으면 군대 가잖아? 그럼 잘하면 내 위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정말 편하게 되는 거지. 2등병이 돼서 이병! 딱 그러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병장이야. 그러면 병장이니까 게 힘들 것 같잖아요? 몇 명 다 제대합니다 조만간.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금방금방 진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가 리더가 아닌데 올라가다 위에 있는 부서 사람들이 뭐 싹 다 잘렸어 혹은 다른 부서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지. 마지막은 navigating internal politics. 해석해보면 내부 정치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네가 높은 자리를 가는 것인데 이런 셋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However means that others willing to follow you.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장 출발하게 됩니다. 스크린 내려오겠습니다. 하지만 리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꺼이 너를 따른다는 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Not because you have to. 너가 그래서가 아니라 Not because they pay to. But because they want to. 라고 적혀 있죠. 나데이 법비가 이렇게 나오면서 낫이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것이 A라면 파란색,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초록색의 밑줄은 B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돼서도 아니고 그들이 페이드 돈을 받아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자기의 자발적이지 않은 뭐 타율적인 이유라기보다는 but because they want to 그들이 원해서 너를 따를 필요가 있는 상황 그게 바로 리딩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A great leader knows how to lead a company. 훌륭한 리더는 회사를 이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이끌 것인가? Those who로 설명하는 사람이죠. Lead, 리드하는 사람들은 able to do so because who follow trust that the decision made at the top have the best interest of the group at heart 라고 적혀 있죠. 이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고 조금 있다가 구문 독해 같이 해볼게요. Who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those를 선행사로 받고 있습니다. 의역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드하는 사람들 리드하는 사람들은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회사를 이끄는 방법을 알거나 리드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왜냐?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 follow trust that 대절을 또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Decision made at the top have the best interest of the group at heart. 마음속에서 그룹의 최선의 이익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모두가 승리할 수 있어 저 사람을 따르면 우리가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이 문장에서 문장의 문법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아마 하나하나씩 좀 잡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올라가니까 같이 필기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do so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어떤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 동사가 lead란 동사나 know나 lead 둘 셋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lead가 겹치네요. 그리고 know라고 하는 동사는 맥락상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동사를 이렇게 lead라는 단어로 대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시험 문제를 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충돌이 될 때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리드를 하는 사람들은 리드를 할 줄 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기 때문에 리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리드이거나 혹은 노우 중에서 저는 가까운 녀석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소라고 하는 녀석은 대명사나 대동사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드라는 동사를 다시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문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포인트는 대절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절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로 have라는 녀석에 초록색을 칠해놨죠. 제가 동사는 초록색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앞에 있는 made 이 녀석은 동사인가? pp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결정을 꾸며주게 되죠. 이 녀석이 pp가 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at the top이라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동반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made라는 동사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만들어진으로 해석됩니다. 즉 상층부에서 만들어진 결정들 즉 위에 있는 리더들이 했던 결정은 아마 최선의 그룹 속에서 모두의 최고의 이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믿을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리딩하는 사람들이 리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죠. 구문적인 정보하고 문법적인 정보로 두 가지를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외워두시면 문법 공부나 어휘 공부나 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잘 필기하셨으면 체크해 두시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거기에 대한 대가 또 다른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in turn이라고 적으면 요 녀석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In turn, those who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feel like I인 그들이 마치 무언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Those who trust는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이라서 자신들의 팔로워들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느끼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그냥 돈만 벌고 그냥 여기서 그냥 풀칠하고 그냥 산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나라를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우리 팀원의 승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모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짧은 글로 이제 진정한 리더의 품격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나 제목 등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보면 intern에다 체크해놨잖아요. 어떻게 체크해놨죠 제가? 예,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요런 것처럼 문장에서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연결사 intern처럼 생겨있는 however가 중간에 나와있고요.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for example도 어느 공간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긴 없네요. 리더 이 for example은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however나 intern 같은 녀석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의 연결사 그리고 또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도 충분히 가능한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이끄는 사람이 누군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지 믿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식의 내용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강 2번 리더의 진정한 자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